아달랴.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달랴는 아틀라이와 야흐의 합성어이며 아틀라이는 압축하다라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다,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아달랴는 유다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갑자기 피살되자 아달랴는 남유다 왕권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유다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왕의 씨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을 가리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친아들, 즉 자기의 친손자들까지도 샅샅이 제거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이들만 제거하면 유다집의 왕의 씨는 전체가 진멸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여호람의 통치 말기에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아하시아를 제외하고 모조리 사로잡혀갔으며 남아있던 아하시아의 형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아합 왕가를 징벌할 때 42명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할 때 자손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씨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 아합 왕가를 이루고자 했던 아달랴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로막는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했을 때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도적하여 내고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보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6년간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기심으로 다윗의 왕손이 보존되게 섭리하셨습니다. 아달랴는 사악한 야심으로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잠시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린 지 6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7세된 왕자 요아스를 보였습니다. 다윗의 씨는 6년 전 아달랴에 의해 모조리 진멸된 줄만 알았는데 여호야다가 극비리에 요아스를 보이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7세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남아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이때 모인 백부장 5명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5명의 백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입니다. 그들이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이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노심초사하며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보호해온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결단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씨 요아스를 마침내 왕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다윗왕을 그리워하는 그 시대의 참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키되 아달랴 몰래 진행해야 했으므로 안식일을 그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안식일에 입원한 병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왕궁을, 한 부대는 수루문을, 마지막 부대는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은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였고 백성도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였습니다.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요아스 왕이 장관들과 나팔수의 호위를 받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서 기둥 곁에 서 있고 백성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양을 인도하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다윗의 왕통을 찬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반역이라고 외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 밖으로 나간 후에 왕의 마음은 어기에서 그녀를 죽이도록 명령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달랴는 왕궁 마음은 어기에 이를 때 무리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당을 훼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도 죽였습니다. 여호람 통치 8년, 그 아들 아하시아 통치 1년, 아달랴 통치 6년 등 무려 만 13년 동안이나 아방의 딸 아달랴의 악 영향으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들끓고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여 선량한 백성은 숨을 죽이며 실로 남유다는 암흑천지의 절망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시집온 이후로 평생 동안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남유다의 거룩한 등불을 꺼뜨려 흑암의 역사로 바꾸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아달랴에 의한 다윗왕가의 대대적인 학살로 나라가 완전히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 언약을 재다짐하시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즉위시키심으로 유다에는 다시 평온함이 깃들이며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아달랴가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거짓 통치자인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버지 된 심정으로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선택하여 장가들게 하였고 요아스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아스는 히브리어로 요아시이며 이것은 여호아시의 다른 형태로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건축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졌으며 아달랴의 확장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성물이 바알에게 바쳐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은 성전 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백성이 바친 물질을 성전 중수보다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은을 받는 것과 성전 중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한 궤를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백성이 성전에 가져오는 물질을 거기에 모아서 그 물질은 오직 성전 중수에만 사용되게 조치했습니다. 이어 제사장 대신 성전 중수를 담당할 전문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석수나 미장이, 목수, 철공장, 녹공장 등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을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중수되었으며 성전 피력 후에 남은 돈은 성전의 여러 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요아스 왕 곁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항상 번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달랴의 학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무참하게 더럽혀진 성전이 마침내 아름답게 수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2. 요아스는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세에 나이 많아 늙어 죽었으며 왕이 아닌데도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였고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요아스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유다 방백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요아스 이전에 아달랴가 통치할 때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로서 여호야다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선지자를 보내 경계하셨지만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요아스의 명령을 좇아 스가랴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은인의 아들을 죽였으니 실로 은혜를 배반한 악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내 여호사부앗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를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 보호하고 마침내 왕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었는데도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3.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의 예루살렘 공격을 막대한 돈으로 막았습니다. 당시 큰 세력을 떨치며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 예후 통치 말년 요단 동편 모든 땅을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에 왕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죄를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그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아람 나라에 의해 제압을 당한 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고작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기세등등한 아람은 그 무렵 블레셋 성읍 가드도 점령했습니다. 또한 아람 왕 하사엘은 그 위세를 떨치며 요아스 통치 말년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려했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하사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 방법으로 성전과 왕실에서 막대한 돈을 퍼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아람 군대가 더 큰 물질을 노리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아스 말년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 했지만 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제멋대로 꺼내어 악용하였습니다. 4.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방백을 멸하고 요아스는 전투 중에 크게 상하였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요아스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취해갔음에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 또다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기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직접 전투에 나왔으나 이번에는 왕은 다메섹에 남아있고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물건을 노략하여 다메섹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와 요아스의 전투가 치열하여 요아스 왕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람의 침공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죄한 스가랴의 피를 흘리게 한 요아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주년 후에는 히브리어 리트쿠파트 하샤나로 그 해의 마지막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해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멸절하신 그 모든 방백은 바로 요아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혹한 방백들입니다.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 남유다보다 훨씬 적었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으므로 남유다의 힘이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벌은 히브리어 쉐페트로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자 아람 군대를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5.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모반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곧이어 그의 신복들이 모반하여 요아스를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반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모반을 당하여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볼 때 그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사용된 처 죽인지라의 처는 히브리어 하락으로 이것은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을 때도 이 하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여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듯이 요아스 자신도 그의 신복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겨우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의 씨가 아달랴에 의해 진멸당하고 오직 하나의 씨로 남았던 요아스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실 모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강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어찌하든지 보답하려는 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행한 일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